기적을 만들어주신 파란불꽃 선대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남짓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끌어온 데 대하여 다 함께 축하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끌어주신 동지 여러분께 서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석을 차지했습니다. 쇄빙선 12척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10석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려 왔는데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먼 길이니 이만하면 첫 걸음은 잘 뗐다고 생각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카피를 제가 직접 만들어 처음 사용한 것이 50일 전입니다. 2월 19일 뉴스공장에서 처음 이 카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50여일 동안 매일 수십 번씩 3년은 너무 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약속한 바를 입법과 정치의 길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의 당선인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 때보다 더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당대표인 저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갖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불과 한 달 동안 우리 당의 큰 지지를 모아주신 국민께 보답합시다.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다음 주 15일, 16일에 있을 당선자 워크샵에서 향후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와 당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부로 파란불꽃 선대위는 해산합니다. 다들 어떤 자리에 계시더라도 뜨거웠던 지난 한 달을 기억해 주시고 조국혁신당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